야, 엄마는? 어, 자. 언니는 언제 올 거야? 아, 몰라, 몰라. 이따 차차 타고 들어갈걸? 과장님, 이따 들어갈게요. 너 술 처먹지? 발랑 까져가지고. 언니, 그러다 길가에서 누가 업어간다니까? 야, 내가 너냐? 꽐라되면 길에서 차 자빠져 자게? 여보세요? 어, 지선아. 아내 사진 봤어? 누구세요? 아니, 네가 아까 훔친 핸드폰 있잖아. 아내 사진 안 봤냐고. 무슨 핸드폰이요? 아이폰. 너가 아까 훔친 지구 스티커 붙인 새 거. 사진 안 봤지? 아직 보면 안 된다. 알았지? 누구세요 도대체?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. 벌써 보면 형이... 저기요. 전화 잘못 거셨어요. 어, 너 판교역에 있었지. 폰은 아까 거기서 주운 거고. 지금 너 빨간색 패딩 잠바 입고 후드 썼지? 어? 레깅스 빵꾸 났네. 아, 오케이. 생각했던 대로 잘하고 있어. 거기 있어봐. 갈 테니까. 저기요.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. 이천아. 너 얼마 전에 네 남자친구가 네 친구애랑 모텔 가서 떡치고 뭐 그래서 요즘 따라 우발적인 거 형이 다 알아. 근데 아직 있어봐. 형 친구가 그럼 야, 내가... 너 한규 친구니? 너 뭐야? 말 좀 끊지 말아봐. 형이 이제부터 기회를 줄 건데. 너가 그 핸드폰을 형한테 돌려주기만 하면 되거든. 간단하지? 이거 완전 또라이 새끼 아니야. 형한테 말 참 곱게 한다, 새끼. 그냥 형한테 그 핸드폰을 돌려주면 다 끝나. 안 그러면 너 되게 엄해져. 죽을 똥 싸고 자빠졌네. 그래, 씨발 내가 훔쳤다. 어쩔 거야? 어? 어쩔 거냐고, 씨발 새끼야! 당찬다, 씨. 하여튼 한국 새끼들을 가는 말이고 오면 오는 말이 아니고 와요, 그치? 야, 야, 너 얼굴이 그게 뭐냐? 에이, 그, 봐봐. 형이 너 챙긴다. 아, 이해해라. 원래 다 아프면서 크는 거야. 아저씨, 누구세요? 왜 그러세요? 아, 선아. 너 이제부터 좀 복잡한 거 해야 돼. 너 고졸이긴 한데 그래도 구구단 왜지 알지? 그치? 까먹지 마. 첫 번째가 잠깐만 잠깐만. 아이씨. 오케이. 아니 뭐 이게 별거 아니고 우선
형이 네 발목 관절을 좀 꺾을 거거든? 아파 그러면 소리 질러도 돼. 어차피 이번 세에 네가 도움을 좀 못 받아. 자 그럼 한다? 어? 잠깐만. 아까 진짜 아이고 이렇게 빠진 거 아니야 이거. 아씨 괜찮아. 가서 맨손에다 바르고 하루면 낫더라. 잘 못했어요. 그나저나 안에 사진 봤어? 야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. 솔직히 말해 봤어? 봤지? 안 봤어요. 진짜? 엄청 할 수 있어? 네? 아, 안 되겠다. 잠깐만 다음 순서다. 야 나 진짜 머리 나빠. 아이고. 어 야 너 핸드폰 거기 이 동생한테 좀 전화를 해야 되는데. 자 얼른. 지연아. 여보세요. 당신 누구야? 우리 지연이 어딨어? 아 야 얘 말하는 거냐? 야 너 지연이야? 야 야 아우 너 대답을 해야지. 지선 씨 옆에 기사장 씨죠? 그 새 말문도 쓰고 모자 쓰고 이상한 애 있잖아. 바꿔봐. 어, 주과장. 잠을 좀 잤는가? 어, 나야 뭐 이랬지. At least we got to give our tenants a chance. Need to sit on CM. 한크 샤워 쇼티 쇼미 씨야. 나가라. 맞아. 기본 나도 또. 그럼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. 그 지혜인가 지혜인가? 아, 뭐 컨트롤러 쓰고 안 되면은. 내장은 따로 염량 처리해서 창고로 두고 개가리는 따로 따서 돼지노노 주고. 어 이따 봅시다. 당신 내 동생 어떻게 한 거야? 컨트롤러도 뭐고. 어 있잖아 네 아까 훔친 그거. 야 눈도 큰 양반이 뭘 얼굴이 그렇게 궁서체야. 별거 아니야. 이제 네가 핸드폰 돌려주면은 요거 짬 시키고 우리는 퇴근하고 너랑 네 동생은 감동적인 상봉. 오케이? 별거 아니지? 아까 끌려올 때 바닥에 응 흘렸어 네가. 아니 그러니까 이제 좋아야지. 제가요? 그럼 내가 갈까? 아 진짜 웃기는 애 얘. 아. 아 그럼 네 폰은 형한테 있으니까 뻘짓하지 말고 10분 뒤에 보자. 아, 그리고 나한테 의지 같은 거 하지 마. 인생에 대타가 있어? 없어. 출발! 야, 아가씨 얼굴 왜 그래요? 괜찮아요? 우선 병원부터 갑시다. 저기 아저씨, 혹시 여기 바닥에 핸드폰 못 보셨어요? 그 혹시 그 지구본 캐릭터인가 그 스티커 붙은 아이폰 새 거예요? 네, 네 맞아요. 그거 제 건데. 그 돌려주시면 안 돼요? 잠깐만요. 저 그럼 송구스럽지만 전화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어요? 네? 아니, 본인 번호 아시잖아요.
거 아니에요? 아이고 맞구나. 그럼 제 입장에서 생각 함부로 들을 수도 없고. 그냥 더 주시면 안 돼요? 아니 저도 그냥 드리고 싶죠. 근데 아시다시피 그게 좀 꽤 비싼 거라 함부로 막 드리고 그러다 꼬이면. 아저씨 제발요 선생님. 저 그거 가지고 가야 돼요. 저 그거 없으면 진짜 안 되거든요. 아저씨 우선 진정하시고요. 저 그럼 앉아서 이야기 하실까요?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. 예? 내가 진짜 아, 괜찮아요, 괜찮아. 아가씨, 그거 진짜 필요해요? 네. 그러면 좀 송구스럽지만 제가 그거 드리는 대신에 뭐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? 어떤 거요? 별거 아니에요. 그냥 저기 5분이면 되는 건데.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아니 어제도 같이 일하는 유부남이랑 하고 오시지 않았어요? 그 입으로 잘하시던데 지선 씨. 당신 뭐야? 너 아까 그 새끼랑 한 패지? 너무 아쉬워. 그 핸드폰에 있는 사진들이 그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 줄 알아요? 차라리 이게 낫지. 얼마나 인간적이야. 아 김 사장 걔는 자질 안 써서 쇼부가 안 된다니까. 미친 새끼들. 그럼 어떡해. 그냥 동생분은 그냥 뭐 내버려 둬도 돼요? 말아요. 아이 빨리. 얘 또 왜 우니? 아 그만 또. 아 그럼 하지 마. 아니 없던 걸로 해. 잠깐만요. 아 그래. 5분 얼마나 짧아? 금방이야 금방. 어? 재밌네. 재밌어. 빨란다고 진짜 빨고. 지선아 하나만 물어보자. 너 같은 인간들 때문에 여기가 문란해지는 거잖아. 그런데 인간이 필요가 있냐? 아니 그렇지. 어차피 인간은 자멸하는 동물인데 먼저 간다고 생각해요. 다들 곧 따라갈 거야. 야 씨발!
피하다 다른 데 맞으면 더 아파요. 살려주세요. 죄송해요. 알았어요. 알았어. 내가 너 해치라는 게 아니잖아. 그냥 대가리만 반으로 쪼갤 거예요. 아이, 가게 이게 아닌데. 잠깐만, 잠깐만, 간다. 야, 왜 자꾸 계획이 없던 짓을 해? 왜? 아이고, 김 사장님! 영대리! 와, 야, 야. 일 보고 있었어? 아, 예. 뭐 어떻게 식사는 하셨고? 아, 예. 아, 그 얘기 들었어요. 지역관리팀 정리하신다고요. 그게 좀 그렇게 됐네. 거기 인사관리팀 할만해? 아이, 말도 말아요. 요새 수능에 윤리가 안 나와서 그런지 그 인간들이 그냥 비전이 없어요. 폰줘야지. 폰! 예! 얘가 가져왔어요, 이 새끼가! 양대리, 컨트롤러 줘! 줘! 아유, 김 사장님, 너무 미련 갖는 거 아닙니까? 그냥 본사 방침대로 밀고 다시 시작하시죠. 같은 시국이 또 왜 이래? 이게 또 관행이라는 게 또 그렇지가 않으니까. 네, 진짜 거참 그렇게 안 봤는데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나? 어디 보자, 잠깐만. 아, 이게 이거구나. 그게 뭐예요? 어, 나 있어. 잠깐만. 근데 양대리 같은 식구끼리 적대는 거 아니다. 아니, 그럼 어쩌겠습니까? 우리 팀 입장이 그런데. 그 이해 좀 해주십시오. 뭐? 뭐, 그럼 어쩔 수 없네. 아, 이게 놀랐네. 하여튼 한국 새끼들은 누가 꼭 뭘 시켜야지 움직여. 아, 그러니까. 뭐 하냐? 응? 네? 아니, 형이 밥까지 떠먹여 줄까? 마지막에서 하나만 먹거든. 별거 아니고 한 시간 안에 가서 찾아와. 컨트롤. 그만해. 이제 그만 좀 하라고 새끼들아. 너도 그렇고 저 새끼도 그렇고 뭐 하는 새끼들인지 모르겠는데. 씨발 진짜. 그냥 핸드폰은 내가 나중에 변성해 주면 될 거 아니야 이 씨발 새끼야. 너 동생 그러다 험해져 괜찮아? 아 씨발 지금 동생이고 나 말이고 관심 없으니까. 면 먹이는 거 그만하고 이제 꺼져 새끼들아. 진짜 죽여버릴 거야 이 꼬자 새끼야. 야 너 그 얘기 했냐? 아 지선아, 야 내가 왜 고쳐야? 정력이 약간 좀 뭐 그러니까 봐. 내가 너마저 손을 놔야 되겠냐? 그러니까! 세상은 가혹한 거야. 자신 있냐? 알았어, 가. 뭐? 난 말이야, 사실 이 사업에 좀 희망을 가져봤었거든. 근데 아닌 것 같다. 알았어, 가, 그냥.
어쩔 수 없지 뭐. 자. 가. 가. 형이 높아지면서 하는 말인데 그 핸드폰에 사진을 안 보면 안 될까? 어? 사진 보지 말아줘. 잘 가. 어? 형한테 인사를 하고 가야지. 왔어? 네, 전문 네일 브랜드예요. 제일 중요한 건 저도 제가 언니 왜 그래? 어? 언니 괜찮아? 누구야? 어 누가 그랬어? 어 112에 가서 신고하자 언니. 어? 아니야 하지 마. 저 언니 밖에서 뭐 하고 다니는 거야? 누구랑 좀 싸웠어. 집에 웬소리담 없니? 파스는 있는데. 아, 아니다. 잠깐만. 너 아까 전화 딴 사람이 받았잖아. 나 핸드폰 잃어버렸는데. 됐다. 다행이다. 괜찮아. 나 아까 산책로에 가서 핸드폰 줬다. 이따 KT에 가서 명의이전 하려고. 생각보다 상태도 괜찮고 예쁘지? 어때? 이거 누구 건지 알아. 돌려주자. 왜 안 돼? 내가 쓸 거란 말이야. 될 거 아니야? 알았어. 대신 언니가 똑같은 걸로 사줘야 돼. 나 좀 나갔다 올게. 그걸로 또 어디 가? 핸드폰에 사진을 안 보면 안 될까? 그 핸드폰에 있는 사진들이 그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 줄 알아요?
그 제가 그랬죠? 인간은 자멸하는 동물이라고.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. 치킨 배달 되나?